비밀리에 세상을 움직이는 두 모임. 세계 부대의 은밀한 곳에서 매년 열리는 두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와 정치의 윤곽이 조용하게 형성되죠. 오늘은 비밀리에 세상을 움직이는 두 모임, 빌더버그와 다보스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알려진 다보스 회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실 이 회의의 정식적인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회의를 다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년 열리는 이 회의가 스위스에 위치한 작은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인구가 만 명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스키 리조트가 있어 겨울이 되면 유럽의 부자들이 오는 마을입니다. 여기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따고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취득한 엘리트 오브 엘리트였습니다. 1971년 슈밥은 유럽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연락해 미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최신 경영 관행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하게 됩니다. 당시 서유럽 쪽에 있는 기업 임원 450명을 초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회의의 이름은 유럽 경영 포럼이라고 이름 붙여지죠. 이렇게 처음에 유럽에 있는 경영자들이 모여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만들어진 회의는 갈수록 더 많은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스키 리조트인 다보스로 한 것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유럽에 있는 임원들은 겨울 휴가 간셈치고 가서 스키도 타고 휴가도 보내면서 일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포럼이 기업의 임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유럽 내의 인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주제도 경영에서 경제 및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1987년 유럽 경영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회의의 장소는 여전히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다보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 기업의 수장들, 국제기구의 대표들, 또 각계각층의 리더들까지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보스에 참여했었고 삼성, LG, SK, 현대 등의 재벌 총수들도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에 삼성, LG급의 대기업이 한 1000군데 정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기업에 참여한다고 돈을 주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회원사로 있기 위해 돈을 내야 합니다. 회원비는 7만 달러, 9,100만 원 돈 정도 했는데 이 회원비는 2022년 기준으로 12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뭐 회원사가 되려면 일단 기본 조건이 매출액 50억 달러, 그러니까 1년 매출이 6,500억은 돼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 회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다가 회원사 말고 연간 멤버십이 따로 있습니다. 이 멤버십은 포럼 활동 참여도에 따라 다른데요. 활동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회비 수준도 높아집니다. 2011년 기준으로 개인 회원은 5만 2천 달러, 산업 파트너는 26만 3천 달러,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는 무려 52만 7천 달러를 내야 합니다. 아, 거기다 포럼 입장료는 1인당 19,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고 포럼에 회사 임원 10명을 데려간다고 하면 1년 회비 52만 7천달러에 입장료 19만달러니까 경비까지 하면 거의 10억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다보스 포럼이 열릴 때 이쪽에 있는 호텔들은 기본 50만원부터 시작하고 조금 시설이 좋은 호텔들은 100만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거기다 스위스 물가 비싼 것 아시죠? 식사 한 끼에 기본으로 10만원은 잡아야 합니다. 정말 웬만큼 돈을 벌지 않으면 회원비 말고 경비만으로도 숨막히는 비용이에요. 이런데 돈을 낼 것 같냐고요? 현재 멤버십에는 약 3,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실 다보스 포럼은 뭐 세계 정상들이나 교수들이 와서 하는 연설을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건 사실 미디어로도 들을 수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진짜 이런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나라 대통령, 기업 CEO 이런 사람들 만나려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 임원이에요. 그런데 핀란드에 있는 어떤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약속도 잡아야 되고 괜히 제안서 보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보스 포럼은 어차피 사람 만나려고 모두가 마음을 열고 오는 곳입니다. 이런 데서 그냥 만나면서 5분, 10분 만에 이야기를 끝내서 수조원짜리 딜을 끝내버리거나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각 나라의 정상들과 은밀히 이야기를 해서 로비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오히려 세계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극대화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세계의 경제와 환경과 정치 문제를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에도 상당히 공개적으로 많이 노출되었고요. 그럼 이제 훨씬 더 비밀스럽게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 빌더버그에 대해 알아보죠. 이 모임은 이름부터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더버그 클럽, 빌더버그 회담, 빌더버그 그룹 등 여러가지 이름을 지어서 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름에 빌더버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모임의 최초 개최지가 네덜란드의 빌더버그라는 호텔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1954년 5월 2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용한 장소에 자리 잡은 빌더버그 호텔에는 서유럽과 미국의 엘리트들을 태운 자가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당시 서유럽에서는 반미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우려한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이 유럽과 미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한 것이 이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회의 때는 네덜란드 왕자, 벨기에 총리, 유니레버 대표, CIA 국장, 아이젠하워의 고문 등 미국 대표 11명과 서유럽 11개국의 대표 50명, 총 61명이 참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첫 회의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때부터 매년 회의를 열게 됩니다. 1955년 프랑스, 1956년 독일, 1957년 덴마크, 1958년에는 미국에서도 열리게 되죠. 이 회의는 3일간 호텔 하나를 아예 전세내어 그 호텔에는 초청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게 철저한 보안 아래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가 열려진 호텔 리스트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가장 최근인 2023년에 열려진 모임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페스타나 팰리스에서 열려졌고 2022년 모임은 워싱턴 DC의 만다린 오리엔탈에서 열렸네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은 스위스의 호텔 몬트루스 팰리스입니다. 방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격의 호텔들을 통째로 빌린다니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한 번의 회의는 100명에서 150명 사이의 인원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석자의 3분의 2가 다국적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혹은 미디어의 관계자들이고 3분의 1이 각국의 정치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참석자만 해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에릭 슈미트 구글 전 CEO, 네덜란드 국왕 빌 게이츠 등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회의의 목적 자체가 유럽과 미국의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대부분의 참석자는 여전히 유럽인과 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때때로 특별 게스트식으로 유럽과 미국 이외의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990년 회의 때 김대중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에서 열린 회의의 내용들은 엄격하게 비밀로 붙여져서 세간에는 빌더버그에 대한 음모론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음모론은 이렇게 엘리트들이 모여 자신들이 통제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세계 정복을 하려고 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입니다. 뭐 음모론은 파고들면 재미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먼저 들긴 합니다. 어쨌건 저는 다보스나 빌더버그 포럼 등을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분야에 성공한 사업가, 예술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비밀스러운 회의를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하트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